사랑의 나라는 유토피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런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? 지금 여기에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이 전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. 매번 전시 때마다 제가 바라본 세상, 또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. 주로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어떤 것,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어떤 것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죠. 전시장에 있는 9마리 금붕어, 또 식물의 화분들,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. 그 과정을 통해서 관객은 고립된 개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야 그 단절의 벽을 넘어서 타인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번 전시의 8점의 작업이 전시가 됐습니다. 전시에서 만들어진 시각적인 근사한 오브제를 사람들이 기대했을 텐데 오브제보다는 과정이 있고요. 또 작가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텐데 작가는 사실은 군데군데 연출만 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람객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전시의 구성 속에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많은 빈칸들이 있는데요. 그 빈칸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전시의 과정이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부르는 합창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으면 합니다. 아무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작품은 그 천명의 책이라는 작품 되겠죠. 글쓰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연대, 보이지 않는 유대의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냥 주는 것만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작품 속에서 느낀 감정들까지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전시가 아닐까 합니다. 이 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각자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삶의 총체성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fabulous challenge and this fabulous opportunity are also communicated in the exhibition.